네, 이 자리에 염태영 수원시장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참 무더위에 아주 지쳐가고 계신 수원 시민 여러분들 때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아이고, 요즘 장마가 그렇게 심하게 지더니 이제 폭염이 너무 심하게 와서 더위에 많이 지치시고 또 열대야로 많이 시달리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본격 휴가 시즌을 맞아서 좀 몸과 마음을 쉬시고 재충진하신 가운데 새로운 기운과 의욕으로 다시금 가을을 맞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 덥고 이 어려우신 분들 챙기고 그러시느라 그랬는지 우리 시장님 얼굴도 좀 까칠하십니다. 예, 그 요즘 더위에 지치신 분들을 이를테면 택시기사 분들 네. 이런 분들 그 봉사단체에서 우리 콩국수 같은 거 나눈 행사할 때 가서 같이 퍼주고 뭐 이러면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위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을 더위 속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벌써 시장님 임기가 절반을 지나셨습니다. 예. 예, 이제 2년간의 수원시장 참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소회가 남다르시죠? 예, 어느 틈에 2년이 지났나 싶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싶으니까 이제는 이제 제가 새로운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일들을 좀 더 다지고 내실을 기하는 일에 충실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2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해오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성과 가운데서도 수원시정 이끄시면서 가장 큰 성과를 꼽으시라면 우리 염태정 시장께서는 어떤 일을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요즘 지방정부들의 재정상태가 네. 어려운 사정들이 보도에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취임 시부터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빚도 갚자 이런 심정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임하기 전에 한 3천억이 넘는 그런 우리 시 부채를 올해 말이면 한 600억 수준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도 높은 예산 절감 그리고 채무 관리를 해왔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우리 시 재무 건전성이 아마 이제 지금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나은 그런 지자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걸 갖고 이제 보다 복지 재정 이런 부담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것에도 우리 시가 뒤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 우리 시의 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근거리 생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예. 프로그램들과 그런 사업들에 좀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가장 반가운 시민으로서 반가운 건 빚을 줄였다는 얘기가 제일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예, 눈에 띄는 일은 아니지만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 빚이 있으면 발을 못 벗고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예. 예. 그렇지만 이렇게 잘된 것도 있는데 또 2년 동안 일을 해오시면서 보다 보면 아직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아쉬운 게 우리 시의 그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은 수원, 화성, 오산이라고 하는 생활권이 같은 세 개의 자치단체가 통합돼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가는 것이 세 도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예. 생각을 했는데 지난 6월에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세 도시의 통합을 권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 무엇보다도 아쉽습니다. 이 결정은 아마 그 주민들의 뜻과 기대를 저버린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배경이 된 게 그 뭐 왜곡된 정보나 신빙성 없는 여론조사 그리고 그릇된 선정 기준 이런 걸로 그 여겨지기 때문에 저로서는 앞으로도 세계시 통합의 논의는 지속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세계시의 통합 여부를 세계 도시의 시민들께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한 건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 지역에는 통합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논의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로서는 그 계속적으로 세밀히 신경 써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뭐 몇 년 이내 통합된다고 봅니다. 이건 뭐
그 어디를 보더라도 도시 구조의 효용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논의가 곧 다시 시작이 될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 원래는 행정체 개편 추진위원회 논의와 관계없이 이제 출발됐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수 있다. 단지 행정체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로드맵이 나왔을 때그 논의도 우리도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자는 거였는데 거기서 권고 대상이 됐다 안 됐다는 우리가 큰 논의의 줄기에서 보면 문제는 아니다. 예, 우리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생각대로 묵묵히 예, 일을 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도 뭐 대부분의 지역의 시민들이 60% 이상의 절대적인 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적인 정서와 또 문화적인 공감대 그리고 발전에 대한 전망을 같이 해보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답이라 지금은 몇몇 왜곡된 구조로 인해서 오해되는 부분은 시간 가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님께서 행정구역 기세계시가 같이 크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는 그만큼 수원을 좀 어떤 큰 자랑거리 만들고 어떤 수원의 모습을 크게 그림을 그려보시겠다는 이런 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수원의 앞으로 어떤 모습을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우리 도시가 정조대왕께서 만드신 계획도시지 않습니까? 어진 임금의 계획도시다. 이제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실학정신, 개혁정신, 위민사상 이런 것들이 실증적으로 나타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잘 살려서 앞으로도 우리 도시를 문화 인프라를 최대한 복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관광 자원화해서 경제의 밑거름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원 문화재단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가 이제 전국의 대표적인 그 지방자치단체이니까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이고 그러니까 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서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선도지자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저는 이제 풀뿌리 주민자치 1번지 도시를 하겠다 한걸그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주민 참여 여러 방식을 다 우리는 이제 도입했는데 이제 그것과 또어 제가 이제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왔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녹색교통, 저탄소 도시, 그리고 도시숲 조성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서 또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부적으로도 저 문화와 전통을 살린 어떤 관광도시, 거기에 또 환경까지를 가미한 진짜 세계 최고의 그 자치단체, 이런 걸 꿈꾸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국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그 저희의 그림에 대해서 원대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시의 그 시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날이었던가요? 서울시가 서울시와 우호협 교류 협약식을 체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두 도시 간의 공동체적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협약은 서울시와 수원시가 갖고 있는 몇개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 이를테면 이제 서울시는 수원에서 서울 도심권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최대한 허용해달라. 그럼 수원시민의 편의가 생기는 거죠? 지금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서울 시민들은 우리 수원 화성을 우리 수원 시민들은 이제 무료로 입장하는데 서울 시민에 한해서는 우리가 무료로 입장시켜주겠다. 뭐 뿐만 아니라 양 도시 간의 시립예술단을 상호 교류 연주하겠다. 또 서울 광화문광장에 수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주 1회 설치 운영하겠다. 이런 서로 상생 발전이 할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그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교류하자, 협력하자 이런 취지의 그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우호교류 협약이라도 서로 이 격이 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이 교류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기에?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나셨습니까? 이제까지의 행정의 관행으로 보면 광역은 광역끼리 하지 그렇죠. 기초하고 같이 상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서울시장님이나 저나 이전의 개념, 이전의 고정된 관습, 관념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변화나 발전, 시민의 기대 수준을 못 맞춘다고 생각해서 그런 고답적인 그 예전의 방식은 다 탈피하고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중그 대표인 수도 서울, 기초자치대체 중 가장 큰 대표인 수원, 그리고 서울도
시내에 사대문이 있고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머무셨던 곳이고, 우리 수원도 왕이 만든 도시 아닙니까? 기반과 도시 성격이 많이 흡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가, 광역 대표적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생 발전을 한다.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예, 전환으로 패러다임이라고 하시는, 예. 좀 긍정적으로 봐주실 수 글쎄요, 있지 아니, 않겠습니까? 긍정적이 아니라 좀 획기적인 거죠. 예.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이게, 국내에 이런 예가 없었죠? 예, 처음 처음이시죠? 있는 일입니다. 예,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예. 저 수원 시민들이 서울 시민들과 같이 격을 같이 엮을 나란히 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고 같이 협약을 했다는 게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게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하죠. 우리나라 3대 교향악단 하면 그 분야에 보통 계신 분들이 하는 그렇죠. 말이 서울 시향, 뭐 KBS 교향악단, 수원 시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KBS 교향악단 요즘 뭐좀 내분 있어서 좀 예. 그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수원 시향의 수준은 서울 시향하고 전혀 그 뒤지지 차별이 않죠, 예, 예. 뒤지지 않죠. 수원 시립합창단 또한 우리나라 3대 합창단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 수준, 예술의 수준,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서울하고 같이 그 경쟁을 하거나 같이 어깨를 겨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더 서로 두 도시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지난 6월에는 브라질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 이곳에서 수원시가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위상을 높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평가 받게 됐습니까? 이건 아주 그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언론에서도 그렇게 또 평가를 예. 해주셔서 고맙죠. 예.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에서 리우 플러스 20이라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국가정상회의가 세계 도시, 세계 지방, 세계 그 각국의 정부들의 수반들이 참여하는, 우리나라도 물론 대통령께서 가셨지만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이때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환경협의체가 또 열렸습니다. 지방정부 대표들의 모임이.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이클레이라고 하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여기서 환경수도 수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추진사항 이런 것들을 주제 발표도 하고 기조방 강연도 하고, 또그 가서 우리 수원의 자매 도시인 꾸리찌바라고 하는 세계적인 또 환경 수도인데, 거기도 방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도 내년 9월 수원에서 생태교통 시범 사업을 하기로 한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클레이라는 기구와 유엔 헤비타트 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태교통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 축제를 우리 수원에 유치해서, 수원이 국제적 환경수도로서 생태교통의 기반을 이렇게 시험해보고 있다는 걸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고 왔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서울에서 그러니까 생태교통 시범 사업이 개최된다 이거 말씀이신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를테면 이제 20, 30년 후에 예. 지금과 같이 석유가 풍부하게 계속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이제 석유 고갈 시대를 가정해서 자전거라든지 이런 비동력, 무탄소, 친환경 교통수단만을 이용하는 미래 도시의 실제 모습을 오늘에 재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적응해 가는지 그걸 관찰하면서 그러한 생태교통에 대한 해법을 연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를 작년에 그 이클레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와 유엔 헤비타트에서 수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저희는 몇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한달 동안 우리 수원시에서 한번 이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그 생태교통 관련된 전문가들이라든지 국제회의가 개최가 계속 잇따라서, 여기서 그분들이 수원을 찾아서 실제 시민들이 어떻게 생활 양식이 변하는지를 모니터하고 또 그걸 갖고 문화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원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우리 수원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그 친환경 도시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매우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면은 환경 소리만 나오면 그냥
상당히 여기서 끌어오르시는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눈치채셨네요. 역시 외곽정시장 나오신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손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꿈의 지도도 만들었다는데 예. 이 꿈의 지도라는 게 뭐예요? 제가 그 이전에 없던 시민들의 참여, 직접적인 예. 참여의 형식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도시의 도시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잡는 것은 이제까지 행정과 전문가들의 몫이었거든요. 예, 예. 이제 수원도 2030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후에 수원 도시의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죠? 도시계획을 잡을 것인가를 구상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것은 이제 법정계획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행정이 그 전문기관의 용역을 줘서 거기서 잡아온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보통 이제 도시기본계획으로 삼고 그렇죠? 했는데 예. 이렇게 하지 말자. 수원의 미래는 이 도시의 주인인 우리 도시의 시민들이 이 계획을 잡도록 한다. 수원의 미래를 수원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다. 이런 취지로 지난 2월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시민하고 분야별 전문가 130명을 시민계획단으로 초청하고 또 청소년을 그 20년 후에 우리 도시의 주인이 청소년들이니까 그러시죠? 청소년들 100명을 청년계획가로 위촉해서 그동안 이 230명이 다섯 단계 회의를 거쳐서 우리 도시의 미래의 모습을 품이 꿈을 꾸는 우리 도시의 모습을 다 의견들을 취합해서 11개 거점 포인트별로 도시 관리와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걸 수원의 그 도시에다가 그렇죠. 수원이라는 지도에다 꿈의 자기 구상을 다 정리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지도를 그린 것을 마지막 날 이 시민계획단이 저에게 이런 걸 갖고 도시기본계획에 골간으로 삼아주십시오 하고 전달을 해온 겁니다. 이런 예의는 전국 어디에서도 없었던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도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나왔던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도 시민 참여의 직접적인 유형을 또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시민들도 애착을 갖고 지키려고 하고 그만큼 도시계획도 시민이 중심이 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는 예.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화성 일대에 네. 노후 지역을 정비하고 먹을거리, 공방거리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 또 이제 비행장, 지금 이제 비행장 이론은 궁극적으로 이전하거나 그 이전 부지에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 또 농촌진흥청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2014년 말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신성장 동력과 서수원 쪽에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점 포인트별로 도시관리와 개발 방향을 시민들이 합의해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내용을 보면 볼수록 제가 감탄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지혜가 나와 있어요. 시민들 생각이 전문가 이상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시의 현안 또 이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어렵게 돼가고 있는데 프로야구 19단 유치 예. 좀 쉽지는 않게 됐는데 또 희망은 보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 프로야구가 이제 700만 관중 돌파를 목표로 순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바야흐로 국민 스포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 이제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예. 이제 9개 구단이 지금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 구단이 지금 운동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그 창원을 기반으로 한 9번째 예, 구단이 이제 경기에 참여하는데 10번째 구단을 창단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받은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다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간 그 KBO 이사회가 열려서는 유보시켰잖아요. 예. 참으로 실망스러웠는데 이제 그 유보 세 번에 걸쳐서 유보됐던 것이 이제 선수 협의에도 이제 반발이 심하고 또 우리 같이 준비했던 도시도 많이 불만이 있고 그렇죠. 또 야구팬의 입장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야구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죠. 또 시민적인 여론, 국민들의 여론의 압박도 받고 그래서 그랬는지 19단을 논의를 다시 그 부활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19단의 창단 일정을 조만간 이제 밝힐 걸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19단이 그 조속히 창단되도록 다시 한번 그 촉구를 하고 우리는 대신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프로야구 19단 결정만 하면 우리는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야구장도 2만 5천석 규모의 현대적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곧 이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운동부 창단이라든지 또 수원컵 전국 야구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야구 인구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죠. 예.
이 야구, 프로야구라는 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고, 예. 손에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연간 1,400명이 넘는 고용 창출과 연간 1,400억이 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더좀 분발해서 꼭좀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앞서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수원 군용 비행장, 뭐, 시민들 다 이전하는 게다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내 예. 지도에도 이제 그게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 국방부가 그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예. 있는데, 어떻게 수원시에서도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겠죠? 그럼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서수원권 주민들에게 비행장이 갖고 있는 소음 피해가 얼마나 그럼요. 심각하고 큽니까? 예. 네. 오랫동안 그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동안 이제 85 웨이클 지역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민항기 기준으로는 이제 75 웨이클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우리는 이제 75 웨이클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80 웨이클로 하는 것들을 해놓고 수원, 대구, 광주 도심권에 있는 여기만 또85 웨이클로 한다는 게 예. 이해가 되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80 웨이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데80 웨이클로 적용한다고 또 여기 수원, 대구, 광주만 도심권이라고 85웨이클로 한다면 그만큼 더 소음이 좀더 커지는 거죠. 심각해지만 보상을 한다니까 예. 이게 무슨 차별이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도심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국방부에 군소음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 마련을 요구했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75 웨이클로 소음 피해 기준이 낮춰지기를 지금 저희는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곳으로 좋은 적지가 있으면 빨리 이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쉽지는 않을 테고, 예. 그때까지만 어떻게 주민들 피해가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음 피해 배상액만 해도 워낙 천문학적 숫자이기 글쎄요.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가기는 어차피 어려울 글쎄요. 예, 겁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게 참 고민거릴 겁니다. 이거에 예,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이 서수원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서울 농생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수원시가 확실한 어떤 입장 정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입장은 다 이미 정해져 예.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서울농생대가 서울 관악 캠퍼스로 이전을 하면서 해당 부지가 10년 가까이 방치됐고 네. 주민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취임식부터 계속 개방을 해줄 거를 요구했죠. 시민 공원으로 쓰게 해달라. 국가 땅을 왜 이렇게 막아놓고 국민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국가 재산에 대한 이건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왔는데 그동안 협의가 많이 됐다 싶었는데 별안간 이제 경기도가 기획재정부하고 갖고 있는 땅들 서로 막 바꾸는 형식으로 해서 경인교대 경기 캠퍼스 부지를 이제 정부에 주고 그렇죠. 정부로부터 이제 농생대 안양에 있는 부지에 땅을 주고 예, 그걸 이제 손에 있는 수원 땅을 땅을 받기로 경기도가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경기도가 그걸 받기 전에부터도 저희는 그 땅을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하기를 우리가 받음 활용을 할수 있게 개방만 해주면 우리가 거기다가 농업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업 역사 박물관이라든지 농업 체험 학습장, 또 농업 도서관,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일부 시설은 구조가 괜찮은 것들은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 이런 것도 좀쓸 생각으로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땅이 그런 걸 하려면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제 신규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돈은 어차피 수원 시민을 위해서 그 땅에 쓰이게 되니까 수원시가 직접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을 하자는 취지로 지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거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땅은 또 수원시 땅이니까 그거하고 맞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까지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머지않아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이제 거듭나겠네요. 예,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뭐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염태영 시장께서 이제 임기 절반 지내시고 이 전망기 동안에 참 무척이나 많은 일을 해오시고 시민들을 중심에 둔 그런 행정을 구현해 오신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우리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후반기, 또 이제 민선이니까 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그러는데, 후반기 시장 어디에 역점을 두고 이 시점을 이끌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지난 이제 2년간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시기였다면, 예. 이제 하반기는 이제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수원시의 도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분권 이것을 선도하는 전국 최대의 맏형격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시장, 국장 이렇게 이제 우리 도시의 간부들에게 책임 권한을 대폭 위임해서 그리고 또 일하는 공직자를 전진 배치시켜서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공직자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공직자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를 교육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하기 위해서 인문학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반 인프라들을 또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그 도시와 환경 이런 분야에 특화된 그 시정 연구원도 우리 100만 도시는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예. 그런 준비도 해서 치밀한 우리 도시의 새로운 위상을 찾고 그리고 체계적인 행정 수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걸 생각입니다. 이뭐 수원하면 그동안 딱 정체돼 있고 제일 큰 도시로서 형님 도시로서만 인상되는데 상당히 좀 젊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이 시정 정책 이런 것들이 환경이라는 데 맞춰져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주민들이 느껴지는 거 아니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넓어지고 폭이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많은 고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끝으로 이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 남겨주시죠. 예. 그, 6월 말로 우리 시 인구가 114만이 됐습니다. 예. 정말 큰 도시죠.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 우리 114만 수원 시민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시정에 더큰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랑의 질책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모두 다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더위의 시민과 함께 또 시장님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